예, 안녕하세요. 울산 현대 코치 김도균입니다. 오늘 제가 99년도에 입단을 해가지고 월드컵이 2002년이었으니까 2002년 직전 경기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경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. 그때 당시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이었기 때문에 울산 팬뿐만 아니라 축구 어떤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그래서 경기장 분위기도 뭐 굉장히 좋았고 팬 여러분들도 운동장을 많이 차기 위해서 선수들 모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거의 뭐 13년 만에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선수가 아닌 코치로 지도자로 이렇게 울산 팬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회도 새로운데요. 이번 서울전 저희 울산 현대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기필코 승리로 울산 팬들께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울산 팬 여러분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울산 현대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